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맛비로 충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지난 2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큰 수해가 났지만 제대로 된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추가 피해도 막기도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충북선 삼탄역입니다.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선로가 모두 차단된 상태인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흙더미를 실은 덤프트럭이 오가고 중장비도 복구 작업에 쉴 새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장맛비에 선로를 가로지르는 계곡이 만들어졌고 산사태로 인해 선로의 흔적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북선 복구까지는 한 달, 태백선의 운행도 연기됐습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로에 쌓여있는 토사를 빼내거나 물길을 잡아주는 작업들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병천천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옥산면에도 농장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콘크리트 제방이 무너져 내렸고 하우스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천이 넘치면서 이곳 밭을 그대로 덮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임시 제방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역류를 했으니까. 그렇게 일로 물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계속 차 넘어오니까 여기가 가득 차면서. 단양군 어상천면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1km 떨어진 도전교 아래에서 수면 위에 떠올라 있던 시신을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600여 명의 소방력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부가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오늘 이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진천 등 도내 5개 지역이 대상인데 이들 지역의 피해가 워낙 커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00제곱미터 넓이의 인삼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4년을 자식처럼 키운 인삼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수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인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앞으로 2년을 더 키워야 되는데 벌써 이미 죽이 썩고 이 삶이 상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인삼을 채굴하고 있어요. 충청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빠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 피해를 추가 검토하기에 선포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복구비의 최대 75%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앞선 인삼농가처럼 농업시설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도 감면합니다. 충북농협도 농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수해지역 농산물 특별판매, 자금대출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재복구 인력 지원과 농촌주택 개량 자금 등 재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 상환 유예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한과 KB국민, BC 등 카드 업계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와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충주호에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400mm가 넘는 폭우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섬을 만들었는데요. 쓰레기 수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충주호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은 보이지 않고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계속된 폭우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뒤섞여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과연 호수인지 쓰레기장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병이며 스티로폼 또 나뭇가지 등등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유입된 쓰레기는 3만 5천 세제곱미터, 적게 잡아도 5만 톤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 장마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 섬은 백길도 막아 유람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돼요, 떠내려온 양이? 한 덤프셔로 한 3천 대에서 4천 대 분데. 이걸 다 치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호숫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는 끝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쓰레기는 이미 산을 이뤘고 좋기 한 달은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앞으로 뭐 비가 더 온다든지 이러면 부유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지점에 그물망을 설치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있지만 비 소식이 남아있어 충주호의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에서 대규모 이슬람 종교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청주시가 이 종교 행사를 사전에 알고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사한 일 복원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사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은 모두 6명. 이들은 지난달 31일 청주시 복대동 신율봉 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행사 영상을 보면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상당수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만 있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흥덕경찰서에서 흥덕보건소 쪽으로다가 이제 방역 요청이 들어갔던 걸로다가 알고요. 네, 이제 흥덕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이런 종교 행사에 관한 것이라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그런데 청주시가 이슬람 종교 행사가 열린다는 걸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사한 일 복원 행정이 뒤늦게 드러나자 청주시는 시장 담화문을 내고 추가 감염자가 아직 없다고 강조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습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행사 참석자로 파악한 340여 명은 현장에서 작성된 방명록에 기반한 것이어서 누락된 인원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참석자 전원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만에 하나 지난주 금요일 행사 현장에서 또 다른 전파가 시작됐다면 오는 13일까지 추가 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방역 부담도 커졌습니다. 시군 공무원의 1:1 또는 1:2의 모니터링을 하루에 2-3회 실시합니다. 발열 이루통 증상이 있을지는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청주시의 허술한 코로나 방역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최근 음성의 한 업체가 고물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돌연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해 꼼수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재 가공업이 페스트로폼 재활용업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공장 건물입니다. 지난 5월 청주시에 이 건물을 페스트로폼 재활용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 건물은 목재 가공업을 하기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어림없다. 페스트로폼 처리 공장 지금 당장 물러가라. 해당 건물과 600여 미터 떨어진 충북 과학고의 학부모들은 또 한 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근의 대규모 축사단지 신축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고 바로 옆에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수시로 오가며 체험 활동을 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유치해 있습니다. 업자가 애당초 목재 가공업으로 신청을 했으면 용도 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미 처음부터 폐기물 공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트로폼이라는 게 얼마나 인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20일까지 사업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청주시도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악취의 발생 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좀 깊게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 딱 부러지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방향은 뭐 우리 주민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부적합 통보가 날 경우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폐기물 관련 시설을 둘러싼 꼼수 사업 변경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 운반협의회가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 중단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녹색 청주협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당초 다음 달로 예고한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협의회는 가격 하락을 이유로 폐플라스틱의 공공수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 이후 충북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청주의 상승률은 3주째 0.06%를 이어갔습니다. 차기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충북 괴산 출신의 임 내정자는 청주 흥덕경찰서장과 경찰대 교수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승일 현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영동군이 청장년층들에게 지급할 현금성 지원금 26억 5천만 원을 담은 추경 예산안이 의회를 원안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64세 이하 영동군민 2만 6,5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경제활성화 지원금이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영동군은 신청을 받아 오는 19일까지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 경기를 치러온 프로축구 K3리그 청주FC가 오는 8일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의 청주 홈경기부터 관중을 입장시킨 채 경기를 치릅니다. 이는 중대본의 프로스포츠 관중 제한적 입장 허용에 따른 것으로 다만 관중 수는 500석으로 제한하고 앞뒤 좌우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청주 22도, 충주 20도, 제천 21도, 옥천 2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5도, 제천 24도 등 23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쯤 비가 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강수 시점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